안녕하세요, 쫑이새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자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그런 캐릭터들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그러면 같이 접어볼게요. 준비물은 주황색 색종이 한 장, 검정색 색종이 두 장, 펜과 풀, 가위,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필요해요. 세모를 접어주세요. 펴고 반대편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까지 맞춰서 방석 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가운데 중심선까지 양쪽 다 아래 위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옆으로 돌리고 양쪽을 펴주세요. 그리고 또 펴주세요. 가운데 중심선까지 아래 위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선, 요 선에 맞춰서 X표를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선에 맞춰서 X표를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펴주시고 가운데에 풀을 칠해주세요. 아래 위는 붙여주세요. 먼저 그리고 옆에 면을 세운 다음 요 선 세모선을 이렇게 잡아서 같이 모아주시고 요 끝으로 반을 접어서 붙여줄게요. 반대쪽도 옆에를 모으고 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가운데로 접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기본 밑상자가 완성이 됐어요. 또 한 장은 뚜껑을 접을 거예요. 먼저 세모를 접어주세요. 한 다음에 반대편도 세모로 접어주세요. 자, 펴주시고 가운데 중심점까지 네 군데 방석 접기를 접어주세요. 중심선까지 문접기를 접을 건데 사이를 조금 띄우고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펴주세요. 또 세모도 펴주세요. 그런 다음 가운데 중심보다 조금 띄워서 또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조금 띄워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선까지 세모를 접었다 펴주세요. 반대쪽도 첫 번째, 두 번째 선 맞춰서 세모를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석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을 접어주세요. 가위로 여기서 첫 번째 접은 선까지 오려주세요. 또 반대쪽도 네모로 접고 선까지 오려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펴놓고 요 가운데 부분을 세모로 이렇게 끝으로 가도록 접어주세요. 이 부분을 풀을 칠해서 붙여줄게요. 그 다음엔 요 옆면도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옆면을 세워주시고 옆에 세모 부분 접은 선 표시된 대로 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풀을 칠해서 집어넣어주세요. 반대편도 이 부분은 풀을 먼저 칠할게요. 하고 세모선 세모선 잡고 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뚜껑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요 안에 들어갈 통통 뛰는 스프링과 작은 상자를 접어 볼게요. 네모를 접어 줍니다. 반대편 네모도 접어 줍니다. 그런 다음 요선을 잘라 주세요. 요거는 작은 상자를 접고 요것은 안에 넣을 캐릭터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요 한 장은 또 네모를 접고 펴서 중심에 맞춰서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오려주세요. 그러면 작은 상자는 아까 아래 접었던 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반대편도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중심까지 방석 접기를 접어주세요. 중심선 까지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다시 펴주시고 이쪽도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선까지 세모를 왔다 갔다 접었다 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세모를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펼고 가운데 풀을 칠한 다음에 붙여주시고 옆면을 세워서 이렇게 잡고 모아준 다음에 접어 넣어주세요. 양쪽 다 같은 방법으로 세모를 잡고 모은 다음에 접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상자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요 네 장을 두 장씩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 장을 연결을 해서 붙일게요.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것부터 접어 올려주세요. 끝까지 접어주세요. 끝부분은 풀을 칠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조금 떼어서 앞과 뒷면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뚜껑 가운데 부분과 아래 상자 가운데 부분에 요로 모양이 되도록 붙여줄 거예요. 가운데 붙여주시고 요 부분을 잡아 당겨서 또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모양을 잡은 다음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요. 요 위에다가는 캐릭터를 그려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호박 모양을 그리고 싶으면 호박을 그려서 오려주셔도 돼요. 여기다 직접 그려도 되고 호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오려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나머지에는 글씨를 써줄게요. 할로윈이라고 쓴 다음에 오려주세요.
풀을 칠한 다음에 상자 앞면에다가 붙여주세요. 친구들도 여러가지 모양의 캐릭터로 할로윈 상자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